that I see in my periphery. When you're talking at me, baby, red, blue, and green are the colors that I se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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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여기서 자? 응? 여기 좋아? 웃기네 아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추석 연휴 전날입니다. 오늘 저는 출근을 할 건데 반팔이에요. 추울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게 니트 소재라가지고 한번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산 그 반팔 니트인데 캐시미어 섞인 그런 니트예요. 이 제가 좋아하는 거래처 옷이어가지고 반팔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디 상세 컷이 너무 예뻐서 사버렸습니다. 이게 약간 좀 지금 여기 반팔이라서 팔은 살짝 추운데 여기 안에는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톤을 매치하려고 일부러 이 바지를 입었고 이거는 예전에 샀던 거라서 지금은 아마 저 판매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 낑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좀 이따가 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출근해 보겠습니다. 데리러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 중인데 추석을 맞아서 처음으로 갈비찜을 해보려고 망원시장에 들려가지고 고기도 사고 그리고 저희가 먹을 전이랑 송편 이런 거 좀 사가려고 합니다. 간 김에 큐스 닭강정도 들리고 가는 코스로 다녀와 볼게요. 꼬지. 한 마리인데요. 반은 치즈 머스타드 주시고 나머지는 깐풍이랑 매콤 담아주세요. 한 마리요? 네. 뭐 하려고? 몰라, 물어봐. 이거 얼마라고 하셨죠? 이거 막 한 근만 주세요. 잠깐 잠시만요. 이거 소라예요? 들어. 잠시만요. 부모님 고로 잘 있었니? 엄마가 짐이 많다. 이리 오쇼. 아 치킨 냄새 맡고 아주. 그 망원시장 가서 방을 엄청 봐왔습니다. 예. 일단 표고버섯, 생강, 당근, 양파, 전 한 15,000원어치 담은 거. 돌배가 더덕주 담그자고 갑자기 더덕을 샀어요. 더덕. 그 무슨 자기가 나무를 못 치겠다고 도라지도 샀고 고사리도 샀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식으로 먹을 고구마도 샀고요. 갈비찜에 넣을 무도 샀습니다. 요거는 아까 막판에 담아온 소라. 아 얘들아
아이씨. 먹을 거야? TV 뭐 하나 봐봐. 어. 삼양춘 맞았네. 성악을. 맞죠. 오늘은 그런 느낌이 났어요. 삼양춘 약주. 어, 김문길 못 봤지. 아그 신나. 아그 신나. 자 내려가서 먹어. 오늘 내려가서 먹어. 어때요? 괜찮지? 그거네, 건장게장. 어 맞아 맞아 맞아. 약주. 아, 근데 이렇게 먹었다. 어! 소가 안 좋아서 바나나. 나 마카롱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뭐요? 다 써? 아 옛날이니까 옛날. 영창동에서 할 건데. 말만 프랑스 식당이라고 해놓고 다 팔았어 떡볶이. 아까 먹을래. 와인도 아니고 거기 술도 먹고. 그치. 저렴한 제일 저렴한 그런 데서. 여기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소갈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소갈비 하기 전에 핏물을 미리 빼놔야 돼가지고 지금 물 받아놓고 핏물 빼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싱그러워. 어제 망원시장에서 사온 소갈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 받아가지고 핏물 먼저 빼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선물로 받았거든요. 인스턴트 팟. 이게 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밥솥도 없고 압력솥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번에 선물을 인스턴트 팟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이따가 갈비찜 하려면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일단 나가기 전에 한번 세척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구성품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완전 밥솥 크기인데요? 오호. 연마대 한번 닦아낼 겸 세척할 겸 깨끗하게 씻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인스턴트 팟 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한번 씻어야겠다. 오, 까매. 이게 연마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름으로 이 까만 게 안 묻어날 때까지 몇 번 닦아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의 시작이고 지금 갈 길이 급해가지고 후딱 나가보겠습니다. 짐이 엄청 많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먼저 할머니 댁부터 갔다 올게요. 김무게 쩍볼 왔어요.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내려! 옳지? 아이고! 뒹굴어 너보고 짖는 거 아님? 아니네? 구름이 맞지? 맞지? 가라! 구름이 금방 가야 돼. 어이구 뭉개야, 할아버지 인사해 빨리. 아, 하지 마. 이게 네 아빠밖에 모르냐? 오, 알아본다. 우리 지금이 딱 제일 귀여워. 털 잘랐지? 뭉개도 딱 저 정도가 괜찮아. 귀엽지? 아, 구름이는 그냥 못 뜯어가니? 뭉개는 잘 씹어 먹지. 맞아. 힘부름봐. 얘는 안 먹는다. 뭉개 안 먹는다.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왔어. 냉동실에 다 닫았어? 이게 중앙이야? 응? 아빠 먹방 중. 그러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그래. 야, 너도 출연해. 출연해? 똥 안 내리러 오지. 뽕사원 오라 그래. 응? 뽕사원이 왜 와 여기? 뽕사원 누구야? 아니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래? 누가 며느리가 아니야? 나 그때 회사에서 내 후배 왔는데 아빠가 걔 보더니 완전 반해가지고 레연이한테 인사시키러 오라고. 레연이한테 인사시키러. 희조라 괜찮네. 이 회사. 아 싫어. 걔도 아까워. 걔가 아까워. 이름만 지나가고 이름이라 뭐지? 지동생이 아까워. 왜 그래? 이거 하나 싸 먹어봐. 네. 이거 진짜 별로 안 되는데. 옛날 방식이다. 옛날 잔치 음식이다. 길게 만든 거야? 그래도 중간적인 맛있을 거? 그래도 양이 있어. 뭐, 자기 양이 있어. 한번 잠깐. 너무 친근해. 아주 잘 나온 거. 웬일이 일찍 가? 고모요 나물 볶아 주려고 그러니까 다 해줄래. 그 할머니 집 건데. 할머니 집 건데. 아 그렇구나. 알지? 미안해. 그러면 여기 하나 싸. 국물 한 번 더 재활용해. 안 해도.
땅아찌 좋아. 마여사 찜갈비 소갈비찜 황금 레시피. 그냥 반차하려고. 반차 약간 썰어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어. 야, 너 잘 꺾는다. 이렇게 잡고 하는 거. 나 그렇게 잡지 않았어? 몰라, 안 봤어. 근데 그리고 이 안쪽으로 잘라. 겉에는 원래 잘 안 잘려. 안쪽이 어디? 여기? 이 이게. 왜? 봐줘. 엄마가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 공주라고. 아 근데 양파는 잘 안 되지 않냐? 아니 파는 잘 안 되지 않냐? 오. 알았어? 말만 못 깎을 뿐이야. 하나도 안 잘렸네. 아니야 잘렸어. 아니야, 맛있을 수도 있어. 배를 넣었잖아. 엄청 크다. 사시. 사시 엄청 커. 그럼. 오. 우와. 할 때 말고. 좀 잘 되겠지. 다음에도 하실 겁니까? 다음에 전 해본다고? 해보고 싶어? 아, 전 너무 비싼 것 같아. 나무는 안 하실 겁니까? 근데 이거 별로 맛이 없네. 오 대박. 보십시오. 갈비찜입니다. 과연 시즌 4.
저희 거기서 자. 뭐라? 왜 배송이 다 안 왔지? 아하. 저 이제 샤워 호스를 바꾸려고 새로 샀습니다. 수압이 센 샤워기 호스. 가 아는 게 이상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공공 현관에 있다고 해서 지금 끌려왔습니다. 담금주를 담그려고 이 유리로 된 그 용기를 샀습니다. 좀 이따가 더덕으로 담금주를 담그려고 하고 이제 사왔습니다. 동물복지 유정란 여기 번호가 2입니다. 좀 약간 작긴 한데. 오늘은 아까 계란이 온 기념으로 추석이라 그 한식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좀 한식도 질리고 해가지고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침을 차려보겠습니다. 냉동실에 있었던 베이컨 해동하려고 이렇게 꺼내놨고요. 지금 집에 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 곤란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치우기 위해 오늘 브런치에 사용해보겠습니다. 계란 스크램블 에그, 이게 계란찜처럼 됐어. 먹어봐. 감자 맛있지 않아? 버터. 계란 그동안 엄청 나왔는데. 계란에서? 계란이가? 우유 넣었어? 아니. 그냥 감자 볶은 데에다가 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주말 시작인데 지금 집에 떨어진 것도 많고 사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어차피 신세계 상품권이 새로 생긴 기념으로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거는 새로 산 맨투맨인데 약간 좀 특이하게 브이넥 맨투맨이에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브이넥에 좀 약간 깊게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흰색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은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엄청 편하게 입고 갑니다. 그럼 전 다녀올게요. 엄마 갔다 올게. 슬퍼. 아이고 슬퍼. 엄마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 연휴 내내. 아니야, 네가 지금 너무 위에만 먹어서 그래. 맛있는데. 저 재밌었는데. 둘 다 먹을 순 없어. 이거 하나 사고 화이트 하나 사자.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피노타지. 브리치즈? 그만 뛰자. 김구름 지금 침대에 있어? 야, 너 거기 있었냐? 왜 이리자? 김구름 진짜 뽑았네. 진하게?
넣는다? 큰거만 몇 개가? 그거 한 반 이상. 하하. 드디어 고기 들어가서 국물 맛있, 국물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네? 원래 뭐 넣지? 배추 넣는 건 기억나는데 나머지 기억이 안 나. 팽이버섯. 팽이버섯도 비싸서. 그래? 막 엄청 비싸진 않은데 보통 때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 뒹구름. 기분 너무 부러워. 너 진짜 웃긴다. 이거 네 침대니 여기가? 응? 네 침대니? 응? 이빨만 튀어나와가지고. 아씨 벌써 토요일 밤이라니. 이거 마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먹어봐. 아 이거 약간 지금 이빨 닦아가지고. 기세야. 기세. 별로구나. 내 스타일은 아니. 맛있는데? 약간 시나몬 맛 같아. 맛있는. 제가 사랑하라고 킥하고 떠올랐는데 그 38번 지붕이 타는 거 같지? 너 기억하고 있지? 안 봤어 진짜 보긴 보였는데 일부 기억 안 했어. 야 13이 제일 큰 거 아니야? 어? 13이 제일 큰 거 아니야? 큰 거지. 와 나 어떻게 딱 그러게. 그럼 내가 선인 거야? 14개 1, 2, 3, 4, 5, 6, 7 30대? 네. 아, 되게 싫은데. 한 습관 아재 중 있어가지고 그거 분위기를 좀.